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온전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저주들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와 축복들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구나. 내가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울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알아라고 권면하는 겁니다.